토끼띠보다는 네. 범띠라고 살기를 권해주고, 경주에서 부산까지 왔다 스파크 타고 오면서 휘청휘청거리고 운전도 못하면서 애썼겠네. 네. 48 같으면은 지금 2년 전부터, 그러니까 46살 때부터 우리 기조가 되게 힘들어야 돼요. 하는 일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게다 힘들어야 되거든요. 공부 좀 하지. 그 공부라는 게, 뭐 대학가라는 공부가 아니라, 전문적인 뭐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하고, 금년에 그런 쪽으로 한번 하는 일 물론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본인이 잘하고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일 좀, 자격증 시험 좀 보지 그래. 금년에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신랑이랑 남편 몇 살이야? 금년에 깨지라는 운세가 들어와 있거든. 깨지. 미안하지만 깨진다는 이유가 뭐겠어? 이거겠지. 뭐 갈라서고 뭐 이런 그런 운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 이게 금년에 딱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것도 다 2, 3년 전부터 들어와 있거든. 남편분은 몇 살? 역시 몇 년생? 67년생. 왜 이렇게 지금 오빠 많이 오빠네? 67년생이면 뭐야? 나보다도 한참 형인데? 56 정미생 양티시네. 성씨가 뭐야? 이분은 남편은 성씨. 양씨예요. 제주 양씨 아니면 남원 양씨, 제주 양씨. 모르 제주. 제주? 생일이 언제쇼? 1월 20 음력으로. 어떤 게 궁금한 거예요? 남편이랑 계속 살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당신 그리고 남편한테 신뢰는 있어요? 네. 믿을 만해요? 내가 남편을 못 믿겠어요. 왜못 믿겠어요? 믿으면 많이 깨져가지고. 왜이 말을 내가 믿겠냐고, 신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냐면은, 부부라는 게 뭐예요? 남대 남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서로 인생을 갖다가 이제 같이 평생 회로하자고 약속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손들도 생기는 거고. 변치 말아야 되잖아. 권태기는 올수 있지만 변치 말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기준은 안 변해. 온리유야. 온리유가 아니라 우리 기준은 지금 48이시잖아요. 자기는 그 안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거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들 뭐야? 요즘에야 연료문이라는 게 없지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사실 때는 시집 한번 가면은 싫든 좋든 소방만 보고 살잖아. 그게 우리 기준은 그게 자리가 잡혀 있는데, 남편분이 양씨 대주가 그게 없으셔요. 그게 없다는 거는 다른 인연들도 좀 이렇게 만나시고 그런 게좀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상처도 많고 우리 기주가. 그리고 가장 큰건 여기서 뭐냐면은, 나는 주부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 꾸미고 좀 관리하고. 애교라는 단어는 알잖아. 단어만 알잖아, 바보야. 오빠, 뭐 아빠야, 뭐 아빠야, 뭐밥 먹자, 뭐좀 할까, 어디 좀 가자, 막. 그런 애교라는 단어가, 단어만 알지, 본인 입이고 몸에서 어디서도 나오는 게 없어. 응? 저 애교는 없어요. 그런 걸 남자들은 징그럽다 뭐 하나 막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 좀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심 되게 좋아하거든. 와이프들이 이렇게 애교 떨고 막 이러는 거 싫어하는 남자는 전국적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걸? 와이프가 아양 떨고 애교 떠는데 어느 남자가 싫어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기주의 탓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데, 애교는 무슨 애교, 꾸미는 건또 무슨 꾸밈이, 뭐가 필요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키우기 바쁜데 여기에다 궁극해서 가다 버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내가 뭐 자기를 성교육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은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속담도 있잖아. 사내 놈들은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어도 딴 생각을 한다고. 그치?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 여자들은 내가 마음이 열려야만 몸이 허락이 되거든. 근데 남자들은 본능이 먼저 가거든. 강아지들도 데리고 나가봐. 암놈들은 그냥 가다가 이렇게 볼일 보고 싶으면 앉아서 이렇게 볼일 보잖아. 근데 순놈들 봐봐. 기둥이란 기둥, 전봇대란 전봇대는 딱 조금씩 가서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하고 다니잖아. 그치? 그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거든. 되게 위태해요. 수량이 바람 피웠어요? 아니면 피우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바람이 피운다는 그런 거, 그냥 내가 이런 게 제일 우리가 무당으로서 이게 좀 그래. 괜히 깨지겠어? 우리 지금 뭐야? 김씨라고 그랬나요, 본인이? 김씨 기주랑 양씨 대주랑 두 사람만 있는데 깨질 일이 뭐가 있어? 여기 이제 사랑하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데 왜 깨질 일이 있겠어? 그쵸? 이해가죠? 거기에다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주가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힘들었거든. 가정적으로, 일적으로. 근데 이제는 맞물리게 생겼다는 거지. 남편이 정미생 같으시면은 남편도 지금 이제 또 5년, 4, 5년짜리 운이 치고 들어오거든. 지금 우리 기주한테는 운이 지금 10여 년짜리가 치고 들어와야 되면 지금 한 8년 차가 남아있는 거고, 10년짜리 운이 재작년에 들어왔어요. 그게 넘쳐있는 거고, 남편분은 지금 5년짜리, 4년짜리 운이 들어와 있거든. 이민년에. 그러면 운이라는 건 부족한 면은 살아요. 많아서 넘쳐버리면 이거는 이 세상 악재 중에 제일 큰 악재예요. 근데 와이프도 운이 넘쳐있는 상황에서 남편분도 정월생이시라며. 내일 모레면 정월이잖아. 이랬을 때 금년에 깨지는 형국도 들어와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랬을 때는 그럼 둘다 나쁜 운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정말 좋은 운들인데 안 받으니까 나쁜 운으로 변해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좋은 운이에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봤어요? 네, 좀 봤어요. 차태현이가 첫 편에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마동석이가 나오죠. 마동석이가 성주 신이라는 걸로 나오면서 할아버지하고 어린이 남자아이 하나를 지켜주는 신으로 나오시거든. 그 성주운. 그러니까 자기는 김씨라고 그랬잖아요. 강릉 김씨, 남편은 제주 양씨. 요렇게 때가 됐을 때 여자는 김씨가 아니라 이제 시집 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제 양씨는 귀신이 되는 거야. 나중에라도 양씨, 제주 양씨 7대조에 계시는 성주님, 그러니까 양씨 집안에 한 5, 600년 대신 돌아가신지 그 성주신 집안 어른께서 그분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 후손들을 관리하시거든. 그분이 때가 되면은 10년짜리한테는 10년 된 사람들한테는 10년짜리 운을 주시고, 아니면 5년인 사람, 7년인 사람, 이런 식으로 운을 그분이 주시거든. 주셨는데 몰라. 운이 왔는지도 모르고, 운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운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김씨 기준은. 마찬가지로 양씨대주도 내일 모레부터 운이 들어와. 정월부터. 똑같이 모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운들을 성주신, 조상 신께서는 줬는데 얘네들이 모르고 있어. 그럼 다시 모르다 보면 그냥 넘기겠지. 그냥 지나오는 거야. 자기 지금 2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냥 지금 모르니까 흘린 것대로 똑같이 흘러질 거라고. 그랬을 땐 이게 벌로 바뀌어요. 그래서 악재로 바뀐다는 거야. 조상이면 후손을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바꿔서 후손은 조상한테 뭐를 했는데? 양씨네 시집 와서 뭘 했어? 없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열심히 같이 살라고 힘들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그건 니 좋자고 사는 거지. 조상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거라고. 조상에서는 후손 위해서 운이라도 줬는데 그걸 모르고 넘겨버렸을 땐 그게 벌이 된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금년에 부부의 금슬이나 모든 게
깨진 것도 있지만 더 멀어지는 게 되겠지. 본인의 운도 넘치고 남편의 운도. 이해가요? 네. 큰아이가 몇 살이에요? 큰아이는 아, 여기 제가 적거든요. 줘봐요. 네. 양띠 소띠 둘째는 아들? 네. 얘 음력으로 생일해줘요. 둘째요? 우리 엄마도 음력으로 생일해 먹고 잊지 말아요. 큰애하고 신랑은 그냥 양력으로 쉬어도 괜찮은가요? 양력으로 쉬어도 돼요. 근데 자기네들은 우리 대주님은 그거 있어요. 제복도 없고요. 인복도 없고요. 근데 참 사람이 성실한 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양반? 회사에서 그냥 그 관리? 이 그냥 그 평범한 직장이에요? 네, 네. 그냥 직장에서도 보면은 막 튀지 않고, 네. 응? 튀지 네. 않고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건데 우리 도현 씨는 아직 본인이 좀 자신감 좀 갖고 살아. 왜 이렇게 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먼저 그 선입견을 갖고 살아. 아까 내 서두에 처음에 앉자마자 뭐라고 그랬어? 공부 좀 하자고 그랬지. 네. 응? 공부하면 얼마든지 돼. 공부 쪽으로 가도 되나요? 어느 공부를 알고 싶어? 언어 쪽으로. 언어? 네. 아이들 그래서 나중에 뭐 가르치고 뭐 이런 쪽으로 되는 거야? 네. 그게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맞지. 하다못해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일 가정방문 교사 그런 것도 있잖아. 네. 그런 것도 자기하고 맞아. 네. 꼭 그게 뭐 유아교육과를 나오고 사범대를 나와서 네. 학생들 어린이들 이게 아니라 그런 쪽만 해도 조금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것도 참 맞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전문적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길이 맞는지 맞지.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이 봐.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처럼 최고의 교육이 없어요. 이해가요? 지금 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좋은데 근데 얘는 또 진득한 게 없어. 꾸준하게 막 파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자기 아들이잖아. 우리 아들놈이 손재주가 있는지 예능을 잘하는지 응? 아니면 뭐 이게 이런 공부 쪽 이런 쪽으로 잘하는지 뭐라는지 드러나는 게 없다는 거지. 바꿔 얘기하면은 딱 자기 남편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뭐든지 재능만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나 발견해서 그것만 개발을 시켜줘도 아이가 그쪽으로만 재미를 들려도 공부를 그걸 하면서 그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 예를 들어서 뭐 과학자가 되려고 그래. 그럼 수학 무조건 잘해야 되잖아. 과학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해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뭔가 찾으면은 다른 공부까지 하게 돼. 근데 그거를 못 찾고 있거든. 학원만 내리 그냥 이렇게 맨날 이게 보낸다고 해서 이게 답은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공부의 필요성, 공부의 방향성을 못 해줬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집에서 공부를 해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화해도 엄마 아빠들이 한다는 거 보면 자기들이 자기가 더 노력하고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가 찾아야지. 이제 요 나이 정도면 이제 서서히 찾아갈 때가 됐고 아이들이 그렇게 묻어나고 크게 아이들이 뭐 잘못하고 속썩이는 일은 없지만 바꿔 얘기하면 또 크게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딸은 그나마 노력파야. 근데 성적이 안 나와. 그건 뭐게 왜 그러겠어? 얘는 N을 대학생이? 올해. 요번에 들어가는 거지. 네. 내가 모르는 대학교인 거 보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닌가 보다. 고민고민하다 갔네. 아무튼 답답해서 왔으니까 내가 답을 드린다면은
아이들 문제들이야. 아이들 크게 나쁘게 없고 아이들 뭐 이제까지 크게 속생긴 건 없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네. 하겠지만 아이들은 나중에 정말 특히 아들만큼은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거를 갖다가 아이의 그 재능 같은 걸 빨리 발견해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예능보다는 컴퓨터나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거기에 빠지면은 애가 헤어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그쪽은 아닌 것 같고 뭐 이제 뭐 14살이니까 이제 그거야 뭐 천천히 해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식구가 내 식구가 같이 존재했을 때 빛이 나는 거거든. 내 식구가 예를 들어서 세 명이 되고 한 명이 되고 아니면 두 명 대 두 명이 이렇게 되는 과정이 정말 위험할 정도로 그게 있어요 지금. 자기도 참는 데까지 참고 견뎌주는 데까지 견뎌주는데 우리 기주도 한계성이 차 있거든 지금. 그리고 본인이 되게 무던한 것 같으면서도 모난 구석이 있어. 참을 때까지는 참아보고 그게 하나의 고집이겠지. 참는 데까지 참아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거든. 그냥 어떻게 보면 남편하고 본인하고 그 고집스러움이 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좀 그러면 한 사람이 좀 양보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성격도 어떻게 보면 너무 비슷한 게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정말 두 사람 다 양이 부처가 운들이 넘쳐서 운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금년 이민년이 깨지는 운세에 운까지 넘치고 있어가지고 이대로라면 남편이 뛰쳐나가지 않을까. 남편이요? 제가 아니고? 아이들 때문에 본인은 안 뛰어나가지. 물론 남편도 아이들을 금쪽같이 여기지. 근데 밥은 엄마가 해줘야지. 또? 이사를 할 것 같은가요? 저희들이. 이동, 그 지금 사는 집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저 신랑으로. 신랑이라면 후반기에나 문서훈이 보이는데 이동수나 이사훈은 하긴 금년에 하긴 해. 이사할 것 같은가? 근데 하지 않아야 될 건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그 뭐 기간이 다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네. 아니면 뭐 네. 뭐 전세 살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세를 그쪽에서 올려달라고 하든지. 아니 계속 살아도 되고 근데 이사도 해도 되는. 근데 계속 살아도 되는. 이사 하려니까 또 비용 들고 네. 또 마땅하게 또 그렇게 그만. 근데 후반기쯤에는 이동하는 게 보여지는 거 보니까. 네, 애들은 자꾸 이사 가고 싶다 하는데. 그렇지. 네.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 그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이사하고 뭐 그럴 때는. 남편 사주로는 이 집도 사고 차도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안 늘어나요. 제 이름으로 하면 괜찮은가요? 꼭. 저. 그리고 있잖아요. 정말 착하고 얌전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못된 구석이 하나 있어. 대가리거든 자기도. 지구는 못 살아. 자본자본한 거 착한 척하면서도 남들한테 치이는 거 싫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알겠지만 대가리라는 거. 근데 대가리가 남편한테 숙이고 살라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거고 코드가. 근데 아무리 이렇게 세월 뭐 한 2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본인도 이렇게 남편한테 이러게 하겠지만 서로 한 번쯤은 깊게 서로 부부간에 경주 산 다음에 청송대 밑에 가서라도 한번 둘이서 밤새도록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싶네. 뭔 그렇게 앙금들이 많고 서로들 그러니까 서로들 싫으니까 아예 입 말도 안 붙여. 얘기도 안 꺼내고. 그게 운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운은 낼무내면 정월이에요. 정월이 오면 또 남편이 더 아마 착한 사람이고 그런데 정말 좀 굉장히 날카로워졌거든요. 그 날카로운 게 아마 다음 달이면 칼날같이 변할 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 하면서 우리 기주한테 마음의 상처도 많이 주기도 했지만
다음 달이면 내년, 다음 달이면 진짜 오리지널 내년이잖아. 설날이 오니까. 그때는 더 아마 좀 강하실 것 같은데. 진짜 새해에도 뭐 관계 더 안 나빠진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나빠진다는 얘기지, 바보야. 더 그게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또는. 이게 남편이 이혼 안 해주려고 한. 그건 맞아. 왜냐면 그 고집스러움이 있고 집안에 그 내력 같은 게 있어서 좀 보여지는 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혼을 하고 안 하건 애들이 지금 애들이 14살 21이잖아. 애들은 그 눈치가 없어. 벌써 다 채고 있지. 벌써 진작에 알고 있지. 그랬을 때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해요. 운이라는 게 넘쳐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 운 수송만 해도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는 일이 잘 돼요. 일종의 조상님이 지금 본인을 때리고 남편을 때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것만 그 때리는 게 그것만 안 맞아도 무탈할 건데 왜 그런 쪽에는 생각을 안 해보자는 거지. 바보. 또 남편이 뭐 이직할 것 같은지 그런 건. 지금은 남편이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야 돼. 저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직하면 안 돼. 응? 그냥 있어야 돼. 왜? 옮겨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이해가요? 근데 이직할 거예요. 아마 옮겨간다고. 근데 이직한다고 하면은 꼭 얘기해놔요. 네. 분명히 갈 자리 만들어 놓고 그만두라고 그래. 그건 뭐냐면은 그만두고 구해지려고 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남편이 지금 궁뎅이가 떴다는 표현을 듣게요. 아마 들썩들썩 거릴 겁니다. 지금 왜냐면은 가정이 편해야 남자들은 나가서도 편해요. 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정이 불편하면 나간 자리도 나가서 일하는 자리도 불편하거든요. 그럼 옮겨야죠 다. 옮기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여 직장에 옮기는 게 아닌지 이 여기 있는 게 그냥 정년하는 게 낫지. 여기요. 크게 승진도 못하지 크게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다는 그 인식이 위에 상사들한테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거기서 뭐도 못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있는 회사에서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성격도 타고난 것도 있지만 너무 사람이 꼼꼼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거든. 근데 그것도 운세하고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닌 쪽을 선택한다니까. 안 좋은 쪽으로 간다니까.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묻기 전에 우리 김씨 기주가 신의 주력이 굉장히 강한 집안 자손이거든. 네. 응? 물론 뭐 강릉 김씨는 아니라고 내가 천만에 봤어. 강릉 속초 이쪽에 가 있는 거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보살님들 김씨들 보면 강릉 김씨 굉장히 많거든. 그건 뭐냐면 내가 또 아는 친구도 저기 경기도 분당에서 하는 친구도 있는데 굉장히 내력이 센 집안이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꿈 많이 꾸잖아 너. 왜 나한테 집 와서 확인하려고 와 바보야. 그런 건 모르겠는데 무슨. 아무튼 굉장히 좋고 안 좋고는 우리 김씨 기주가 칼은 잡았어요. 안 좋은 쪽을 선택을 하시건 좋은 쪽을 선택하신 건 남편의 탓도 아니에요. 본인한테는 이러이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선택도 자기 몫이라는 거지. 아셨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 식구가 같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는 거거든. 지금이 부부로서의 지금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 잊지 말아요. 다 얘기해 줬지? 그리고 무조건 50까지는 참고 살라고 하고 싶어. 50 위에는요? 뒤에는? 괜찮아지는가요? 정점을 찍을 거야 아마. 삶이나 인생에 이렇게 약간 모든 게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그때 올 거거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도 내일 모레부터 좋으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저 우울증이 심해서 가지고 한계가 왔어요. 얘기했잖아. 2년 전부터 지금 본인이 부쩍 힘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년이 남편은 아닐지라도 본인이 뛰어나갈 수도 있다는 게 그게 맞아요. 고향이 원래 경주에 집이? 아, 어디요? 어디? 저는 좀 멀리에서 왔어요. 어디? 네. 저 위에? 네. 많이 위에? 네. 차이나? 네. 힘내. 네? 힘내. 힘내라고. 그래도 아이들 크게 소 안 새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난리인데 내 식구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리고 잊지 마라, 공부 좀 해. 공부. 공부가 저한테 맞는가요? 맞는 걸 그 길밖에 없는. 아니 그 길이 아니라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건지 뭐를 할 수 있는 건지, 지금은 자기가 나이가 있으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금방 야 오빠 52살인데 벌써 기운 떨어지고 있어. 나도 몇 년이나 더 하겠니? 힘든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또 그 위쪽에서 왔으면 그런 쪽으로 언어 같은 것도 좀 이제는 좀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운 게 있잖아.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뭐 가정 방문 같은 거 해서도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뭐 꼭 학원 가는 게 아니라 애들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공부 좀 해봐. 아, 그 지금까지는 그냥 무료로 공짜로 공부 좀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공부도 한 게 하려니까 돈이 좀 기간도 걸리고 돈도 좀 들어가니까 투자라고. 이게 맞는지 투자해야지. 그리고 또 네이버로 뭐 이렇게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 꼭 학원 안 가도 그건 좀 싸드만. 그러니까 싼 거라더라도 내가 더 노력하면 되지. 내가 공부하라고 처음에 얘기하는 그때는 공부하면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그쪽이 맞으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고. 알았죠? 저는 무슨 탑 같은 거는 안 맞는 것. 안 맞는 게 아니라 너 그런 재주가 없는데 뭘 왜 나한테 물어. 재주? 손재주 있어요? 네? 손재주가 있냐고. 막 아... 그것도 있지. 그 샵 같은 거. 그런데도 뭐 배우고는 싶은데 이제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못 배웠거든요. 공부해요. 공부요? 그쪽이 더 나을 거예요. 아무튼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야. 아시겠지? 그러면 올 부부 그거 떠나서 저한테 뭐 안 좋은 그런 거는, 가정 내 식구가 줄어드는 형국인데 그거보다 안 좋은 게 어디 있어? 가장 안 좋은 게 그거지. 저만 참고 살면 뭐 별 문제는 근데 없을 것 같은데. 참는 게 이제 거의 모가지까지 더 차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공간, 참아서 쌓아놓을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경주 산 다음에 첨성대가 쓰러지도록 거기 가서 소리 좀 질러봐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지금 48이에요. 2년만 더 고생하라고 하고 싶어. 50세 때부터는 많이 좋으니까. 알았죠? 힘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는 내년이 훨씬 좋으려니까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 근데 이제까지 뭐 한 48년 동안 계속 힘들었잖아. 그치? 근데 나머지 50세를 지고 나머지 50년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라고. 좋을까요? 좋으니까는 좋다니까. 에이.